우주소년 마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강태호 박사, 마르스의 아빠이며 신무기 제작의 광적인 과학자로 그가 만든 인공섬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일준 박사, 강 박사의 친구이자 라이벌로 전자두뇌의 최고 권위자이며 마르스의 전자두뇌를 만들어냅니다. 미리, 송 박사의 딸로서 여러가지 특수한 기능이 있는 다정하고 예쁜 여자아이 로봇입니다. 마르스, 우주소년 마르스, 강 박사와 송 박사의 천재적인 두뇌와 기술로 만들어진 21세기 최고의 걸작 로봇이지만 장난이 심하고 공부를 제일 싫어하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미래를 향해 높이 날아가는 우주소년 마르스, 마르스여 영원히 평화스런 지구를 지켜라. 서기 1901년부터 2000년까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을 20세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20세기도 앞으로 12년만 있으면 끝납니다. 이윽고 여러분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21세기. 그것은 도대체 어떤 시대일까요? 2015년 마르스 탄생. 교대할까요, 아빠? 아, 괜찮아.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전제유도 고속도로로 들어갈 테니까. 아하, 앞으로 20분만 가면 과학연구소다. 참 멀군요. 강태호 박사가 장관이 됐을 때부터 해상도시로 옮겼으니까 벌써 3년째야? 오, 3년? 내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그러니까 강태호 박사하고는 처음 만나게 되는 거지. 깜짝 놀랄걸? 아빠, 과학연구소 장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 아, 꽤 오랜 친구지. 대학 때부터니까. 저 전자두뇌도 그 사람이 주문한 거야. 테스트 파이탄에게 꼼짝없이 당하는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오늘은 테스트 끝이다! 강태호 장관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송일준 박사께서 오셨습니다. 오, 왔죠, 군. 지금 곧 안드로이드 공장으로. 잘 알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내가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무기가 완성된다 기대하도록. 드디어 주문한 물건이 완성됐어. 아하, 이가 바쁘게 해서 미안한 걸. 아, 이거 뭘 그런 걸 가지고.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내 딸일세 미리야.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 그런데 언제 송 박사한테? 뭐 그런 얘기 나중에 하고. 어쨌든 안드로이드 공장으로 안 가지. 아이고, 이렇게 잡아당길 것까지는 없다는가. 고맙네, 송일준 박사. 변변찮은 로봇 학자에게 과학연구소의 주문이란 소리를 듣고. 하하, 무슨 소리를. 전자 두뇌에 한해서는 세계 제일의 자네가 아닌가. 송일준 박사, 시동 스위치. 자네가 눌러야지. 배에 비유한다면 진수식이야. 명예로운 스위치를 자네에게 부탁하래. 아야야, 그건 안 돼. 장관인 자네가. 두 사람이 동시에 누르면 되잖아요. 그렇군. 그렇게 할까? 너의 아버지, 너의 제조자 강태호 박사다. 그럼 난 누구죠? 너는 우주소년 마르스다. 우주소년 마르스? 우주소년 마르스? 오늘은 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무중력 로비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마르스, 마르스라니? 좋은 이름인데요? 하지만 마르스라고 하면 싸움의 신 아니냐? 어머! 이 방은 무중력 로비였죠? 설마 강태호 박사가 저 로봇을 전투용으로? 물론 그렇네. 뭐라고? 내일부터 당장 교육을 시켜서 세계 최강의 전사로 만들겠어. 자넨 그런 생각으로 마르스를 만들었단 말인가? 안드로미드, 즉 인간 로봇! 아이고, 강태호 박사! 마르스는 21세기가 자랑하는 과학과 예술의 결정체지! 예술? 그런 거 관심 없어. 나는 마르스를 사나이로서 용감하게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네. 반대다! 21세기의 걸작품을 전쟁에 이용하다니! 송 박사, 말을 삼가하게. 나라를 위해 적을 쳐부수는 건 로봇의 의무가 아닌가? 안 그런가? 박사! 최고의 로봇인만 절대로 평화를 지켜야 해! 시끄러워! 내일에 참견하지 마! 아니야! 참견해! 시끄러! 이 하수도 같은 놈아! 이 늙은이가! 빨리 더 덤빌 테냐! 덤벼! 아저씨! 아빠! 의무도 평화도 소용없으니까요! 무조건 풀어줘요!
말이야. 내 말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덤비지 마. 폭풍이 곧 닥칠 게다. 폭풍이 뭐죠? 세찬 비바람이 부는 걸 말하지. 이 섬은 인공섬이라서 흔들린다. 인공섬이 뭐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섬이지. 특히 이 섬은 내가 살게 했단다. 지하의 발전실이 고장나지 않는 한 절대로 가라앉는 일이 없지. 송일준 박사가 오셨습니다. 뭐라고? 또 왔군, 시끄러운 녀석. 저건 누구죠? 송일준 박사 그의 딸이다. 대학 때부터 라이벌인데 참 귀찮은 녀석이야. 응? 아, 뜨거, 뜨거. 귀찮다는 건 이런 건가요? 아, 그건 놔두고 저 두 사람을 쫓아버려.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는 저것은 어디죠? 이 방을 뚫고 나가면 알게 돼.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응? 아, 정말로 뚫어버렸잖아. 왜? 넌 마르스가 아니냐? 아버지가 쫓아버리래. 으이씨! 아, 안돼. 왜 그만해? 아이고, 이거 큰일 나네 이거. 어? 아이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다. 나 위해서 해주겠니? 그럼요. 아버지. 뭐냐? 아까 봤는데 인간의 눈에서 반짝이는 물체가 흘러나왔어요. 그게 뭐죠? 눈물인가? 눈물?
그래, 남자에게는 필요 없단다. 저걸 봐라, 마르스. 응? 보고 있어요. 바람 때문에 곧 쓰러질 게다. 그 전에 부숴서 바다에 버리고 오리. 와, 부셔도 돼요? 나 그런 거 참 좋아해요. 하지만 난 잘 수가 없는데. 걱정 마라. 힘껏 뛰어 올라서 허리띠에 버튼을 누르거라. 이 버튼을 누른다고요? 그럼 달 수 있어요? 날 수 있지. 야, 간다. 어디 보자. 아, 야, 버튼을. 우와, 날았다. 그렇지. 지금야말로 저 구름까지. 잘했다. 그런 힘이 있다면 충분히 전사가 될 수 있지. 자네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가? 빌어먹을. 누구 허가로 들어왔나? 빌어먹을 놈은 바로 너야. 가라, 이 똥물아. 너라고, 이 사기. 사기꾼이라고.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 아니, 사기꾼이라고. 아주 발전소가 위험하다. 어? 뭔 소리야! 파이탄을 저지하라! 발전선 조차간만과 파도의 힘으로 작동하고 있단다. 발전실이 고장나면 인공섬이 가라앉아 버리지. 그럼 큰일이네요, 아빠. 해주겠니? 네.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발전소는 벌써 물에 잠겼는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줄 아나? 응? 자네! 자네 말이 맞네. 미리는 인간이 아니야. 로봇이란 말인가? 어. 로봇이었구나. 아버지, 난 뭐라죠? 아이, 어떻게 하다니. 이 장난꾸러기야. 미리한테 치지 말고 발전소를 잠수해서 물을 막아. 빨리, 빨리. 네? 남봉 꿈 같지. 그런 자네가 나쁘지. 물건을 파괴하는 일만 가르쳤으니까. 그렇구나. 서두르자. 응?
어쨌든 죽진 않은 모양이구만. 와, 비리는 참 이상한 힘이 있구나. 비리 위험해! 자, 이제 내 차례다! 예? 가지리 만들어 놓은 무기 연구소가 엉망이로구나. 아이고, 아이고. 뭐예요? 아이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잖아. 여자를 생각하는 녀석이 어딨어? 세상에. 미리야, 받아봐라. 네. 여보세요? 미리입니다. 미리냐? 이제부터는 우리 마르스를 가까이 하지 말아줘. 어머, 마르스는 우리 아빠와 협력해서 만든 로봇이잖아요. 그렇고 말고 우리에게도 말랄 권리가 있자. 마르스의 아빠는 나야. 너희들은 교육의 방해가 된다고. 뭐라고요? 교육. 아침부터 밤까지 교육만 받고 있다니. 마르스가 불쌍해요. 이리 줘봐. 강태호 박사, 로봇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단 말이야. 시끄러워. 로봇이 사람하고 똑같이 공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나는 마르스한테 인간의 20년부를 한 달 만에 공부하게 할 걸세. 그렇게 하면 마르스 기계가 되고 말아. 로봇은 원래 기계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왜 그러냐? 위험해요. 자동 조종으로 바꿔요. 강태호 박사, 난 어쨌든 지금부터 과학연구소로 갈 거다.
문을 문열지 못하겠어! 거기서 소리나 지르고 있어! 마르스의 중대한 교육을 너희 부녀한테 방해 당해서 안 되지! 마르스, 이런 공부는 끝이다. 난 이젠 질렸어요, 정말. 약한 소리 하지 마. 이제부터는 지금 공부한 일을 응용하는 거야. 응?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빠? 이 부속들을 사용해서 퇴비전을 만들어봐라. 아이고, 이걸 언제 다 만들어요? 그래선 당당한 로봇가 될 수 없단다, 마르스. 자, 10초 이내 퇴비전을 만들어봐라. 시간이 다 됐다. 다 됐어요. 그래, 스위치를 넣어봐. 네. 민철군은 교육에 열심인 엄마가 매일 8시간씩이나 공부를 시키는 게 싫어서 가출을 했습니다. 아빠, 가출이 뭐야? 넌 그런 거 몰라도 돼. 응, 자, 이리 줘. 하지만 아빠 공부하는 게 싫다고 했어요. 자자, 쓸데없는 건 보는 게 아니야. 아! 게 뭔데요? 아이고, 아빠한테 폭력을 시도하는 놈이 어디 있어? 아빠, 폭력이란 건 이런 거죠. 아이고, 그만둬. 왜 이러는 거냐? 응? 아이고. 자, 그럼 가출이 뭔지 가르쳐 줘요. 부모한테 아무 말 하지 않고 집을 나가는 거다. 응? 고마워요. 이것 봐. 어디 가냐? 부모한테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스. 교육은 퇴복지 못했어. 어려운 과학이론보다 사회교육을 가르쳐야 된다고 했는데. 다음은 지금 막 들어온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출한 소녀는 로켓에 타려고 하다가 발견돼서 그 보호를 받으며 무사히 엄마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얘야, 엄마가 나빴다. 이제 하루에 8시간 공부시키지 않을게. 뭐하니, 마르스? 민철아. 마르스, 내가 나빴다. 이젠 하루에 23시간씩이나 공부시키지 않을게. 아빠! 마르스. 미리, 나 갈래. 지금 막 와놓고선. 현관은 어디야? 저쪽이야. 고마워. 잘 있어. 바보야. 방을 나갈 땐 문으로 나가는 거야. 미안해요. 어디로 가는 거니, 마르스? 가출. 아니, 가출이라고. 가출하는 로봇가 어디 있어? 뭐 어차피 다음엔 아버지가 울면서 용서를 빌 테니까요. 왜 내가 용서를 빌지? 그건 다음에 알게 돼요. 마르스!
멋진 바다를 본 건 태어나서 처음인걸? 배다! 놀러 가야지! 이번엔 꼭 해운관으로 들어가자! 혼낼 테니까! 선장님! 이상한 게 다가옵니다! 좋아! 미사일을 쏴라! 예! 미사일 발사!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이입니다. 뭐라고? 저 로봇이다. 사람이 아닌데. 설장님 또 돈벌이가 되겠는지요? 사로잡아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현관은 어디예요? 아 이봐요. 현관으로 들어갈게요. 몹시 예의 바른 로봇군. 야, 입에 못 하러 왔어. 그러지 마세요. 난 놀러 왔을 뿐이니까. 놀러 왔다고? 네, 그래요. 가출해서 왔어요. 가출? 선장님, 뭔가 교육을 잘 받고 자는 로봇 같은데요. 손님을 응급실로 안내해라. 자, 이쪽으로. 실례합니다. 꽤 좋은 곳에 있던 로봇 같은데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겠어. 이리 오세요. 여기가 응접실이에요? 굉장히 어두운데. 이따가 거기 함정이 있어. 난폭한 사람이군. 너도 팔리게 됐니? 팔리다니? 단지 필요없죠. 모두 다 네 친구니까. 애기가 말을 안 해. 로봇가 로봇을 보고 놀라다니 이상한데? 로봇? 그럼 여기 있는건? 그래, 난 초고층 빌딩 전문 유리닦이 로봇인 와이퍼야. 요즘 성능이 좀 떨어져서 해고당했거든. 난 아이가 없는 사람을 위한 애기 로봇 돌이라고 해. 너도 성능이 떨어져 버린 거니? 응, 오줌을 싸는 새 신품이 나와서 팔리게 됐어. 넌 어디가 나빠서 팔리게 된 거니? 난 나빠진 데 같은 건 없어. 이제 막 태어났는 걸 뭐. 로봇은 저게 허세부리지 마. 정말이라니까. 아이 그만둬. 이 녀석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에게 재주를 가르치는 조련 로봇인 호이프야. 아저씨도 팔리는 거예요? 맹수들이 내가 로봇이라는 걸 알고 말을 안 듣게 돼버렸지. 난 마르스. 가출해서 여기에 온 거야. 뭐? 가출? 알았다. 넌 가출 전문 로봇이지. 아, 인간의 명령으로 가출을 하는 로봇이구나. 아니, 그게 아니야. 난 누구한테도 명령을 받지 않고 가출한 거야. 말은 로봇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약간은? 그럼 인간이랑 똑같잖아? 이런 불쌍한 녀석. 왜? 로봇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일하는 게 행복한 거야. 사장님, 괴상한 로봇가 나타났네요.
이 녀석은 비싸게 팔리겠는걸. 인간과 같은 두뇌를 가진 천재적인 로봇으로서 말이야. 모르겠습니까, 선장님? 아, 기다리고 있었네, 닥터. 자, 이리로 와서 이걸 봐. 어, 이게 바로 그 가출 로봇군요. 그래, 이 마르스라는 로봇에게 악당 교육을 시켜라. 무슨 말씀이시죠? 악당 로봇으로 비싸게 팔은 거야. 아, 알았습니다. 이런 바보 같으니! 마르스가 없어진 지 벌써 3일째야! 이렇게 된 것도 다 당신의 분열 때문이라고!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딨어! 다른 로봇이라면 몰라도 마르스에겐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만! 그러니까 시끄러워! 마르스에게 가출을 유도한 건 너희들이야! 아, 말하고 닥쳐! 메롱, 메롱이다! 그래요? 아무튼 마르스 찾지 못하면... 저 마르스에게는 추적장치가 붙어있지 않았어요? 아, 그래! 그걸 깜빡 잊고 있었네! 미리, 미안하지만 곧 마르스 행방을 쫓아가 줄래? 네? 오늘부터 널 잘 길들여주지. 길들이는 게 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다. 공부? 에이! 아이고! 아, 이 비싼 교육기계가! 마르스, 왜 이러는 거야? 에이, 난 공부가 싫어서 가출했는데 또 공부라니? 말도 안 되지! 안녕히 계세요! 선장님, 마르스가 도망쳤습니다! 전제방을 치도록! 어? 전자방에 걸렸구만. 아, 몸이 저려서. 닥터, 잘해야지. 이게 뭐야? 아무래도 이 녀석은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닥터, 모처럼의 고급 로봇을 분해해서 부품을 파는 건 어떨까요? 이 로봇에 사용된 고도의 기술은 각국 로봇의 학자가 서로 먼저 사려야겠지요. 나 이런 모습으로 또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네 몸을 분해시키는 거다. 아, 공부가 아니면 괜찮아요. 나 무섭지 않니? 전혀. 분해된다는 거는 로봇으로서는 죽는 거라고. 죽는 게 뭔데요? 엉망진창으로 분해시켜버릴 테다. 그 전에 죽는 게 뭔지 가르쳐줘요.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야. 네? 그런 거야? 어차피 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 어? 그렇다!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미를 만날 수 없잖아요? 당연하지. 그건 안 돼요! 죽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지 않아, 정말! 이게 다 소용없어! 전자방에 묶여있는 난 넌 움직일 수 없어! 알아들어, 이 꽃만 녀석아! 넌 뭐냐? 왜 이래요? 갑판에 타고 온 제트 스쿠터가 있어. 자, 빨리! 개선아! 돌아! 그걸로 도망가려고. 미사일 발사!
두세 발 더 쏴라. 살아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위험했지, 미리. 마르스의 컵 때문에 살아난 거야. 응? 내 컵? 응? 전자망이 걸렸을 때 눈을 감았지, 마르스? 응. 그래서 제트 헤이리가 바다로 떨어져 살아난 거야. 눈을 감아서? 응? 그때 억지로 전자망을 돌파하려고 했다면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져서 큰일이 날 뻔한 거야. 알았어? 난 왜 눈을 감았을까? 마르스는 무섭다는 걸 안 거야. 무섭다는 걸? 응. 그러고 보니 분해들이 했을 때 난 이제 미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찡해서. 그게 무서움이라는 거야. 무서움? 들켰어, 미리!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위험해. 미리, 여기 숨어 있어! 이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미사일도 이쪽을 향해 온다. 에이, 여기다, 여기. 와, 해를 돌려. 이제 늦었어요. 아! 소장님, 멸할 경비자입니다. 뭐야, 총발이다. 도망가자. 마르스는 프로파이더인 매드맥스라는 괴물 로봇과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나 마르스는 이내 무적의 로봇 매드맥스와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고 사라져간 매드맥스를 보면서 흘리는 우주소년 마르스의 눈물은 웬일일까요? 한편 마르스는 엄격하고 고된 전투훈련을 받는 도중에 송 박사가 선물한 그림책을 보다가 아빠인 강 박사님께 꾸지람을 받게 된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림책에서 본 것과 똑같이 생긴 강아지를 보고는 마치 자기 동생처럼 귀여워합니다. 하지만 그 강아지에는 무서운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다음 회 우주소년 마르스, 매드맥스와의 대결을 기대해주세요.